아시탄가였던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전 여기에다가 핸드스탠드도 추가해봤습니다. 그런데 이 동작은 사실 손목이랑 어깨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는 자세예요.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따라 하시다가는 다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평소에 수련하실 때 암밸런스가 좀 부담스럽고 손목이랑 어깨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스탠드 수업에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